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종목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꼬마님이 남겨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필요하시면 남기십시오. 이왕하는 거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반도체, 언제 샀는지 남겨주세요. 5,100원. 자, 그리고, 진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흐름, 따라 3.8% 익절 매도. 잘하셨어요. 2주 안 됐다. 제주 반도체. 5,100원. 매수 타이밍 잘 된 것 같습니까? 자, 꼬마님이 직접 한번 자 비판해 보십시오. 공산당도 아닌데 자 비판해 보십시오. 뭘 잘못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 사는 데가 거의, 그죠? 여기 아니면 여기 2주 전이니까 자 비판을 해 보십시오. 저는요, 뭘 잘못된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닥터K가 매수해라는 시점은 여기 이런데 사서 추세 꺾이는 시점까지 가져가자 하는 게 중간중간에 사고 팔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순간 넥라인이라 했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올라가도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아요. 가볼까요? 그게 거의 정석이에요. 자, 가는 척 하다가 못 가요. 자, 어떻게 꺾는다? 이렇게 꺾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꺾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꺾을 수 있어요. 넥라인. 그죠? 여기 인근가 못 가죠? 이런 걸 빨리빨리 눈에 들어올 정도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처지고 있는데 들어갔어요.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꼬마님, 애정을 갖고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게. 우하향이에요. 하면 안 돼요. 우하향. 하면 안 돼. 언제? 같은 종목이라도 이럴 때 해야 된다니까? 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눌림목 주고 돌파 다시 갈 때, 여기 20일 인근 이평선 다 돌파해 놓고 그 다음에 그때 사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꺾이고 나면 사면 안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 라인입니다. 중요 라인이기 때문에 기간 외국인 중요 라인이긴 하나 아무 관심 없는 종목, 아무 관심 없어요. 매도만 나오고 있어요. 관심 없어요. 그럼 시장이 암만 좋아봤자 잘 안 간다. 그러면 시장이 소외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4,400원 깨면 밑으로 더 열려 있으니까 깨지면 손절하기를 권유드리고, 5,000원까지는 강한 반등세 나오면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그죠? 그러면 요점 4,400원 밑으로 안 깨야 된다. 그게 요점이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5,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하향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말자. 그거 하나 마음속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 관심 있으시면 또 관심 있는 종목 한번 남겨보십시오. 좋은 거 많아요. 좋은 거. 자, 다른 분 올리기 전까지 방송 겹칠 수도 있는데, 오늘 종목 상담 내지는 제가 접근했던 종목을 그럼 한번 보죠. 자, 보십시다. 우하락하던 것 돌파했잖아, 적어도. 그죠? 바닥을, 이중 바닥을 형성했어요. 그죠?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 20일도 돌파했네? 20일 돌파 매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5분봉에서 돌파 시그널 나왔네. 여기서 사. 퍼펙트하게 사. 사자마자 천원 가네요. 우하향입니까? 5분봉도 우상향. 그리고 1봉도 21선 올라탔어. 이격이 커. 반등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거기에다 업종 내 순환매. 다른 업종별로 있는 롯데관광개발도 갔고, 모두투어도 갔는데, 하나투어 아직 못 갔어. 그럼 저처럼, 얘도 갈 수 있겠네 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겐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비슷비슷한 회사인데 왜 얘 만들어왔지? 얘가
앞에 애들이 좀 쉬어갈 때 얘가 바톤 터치 얘가 딱갈수 있다니까요. 그게 업종 내 순환매입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 물론 그것은 뭐 여행주에는 환율이 올라갈수록 좋은 거긴 합니다만 예전보다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예전보다 1,050원 할 때보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 절하, 그죠? 달러 가치 절상, 달러 가진 애들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주 괜찮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쿠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올랐어요. 여러분들 다 봤다 그랬어.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 딱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올랐어 5%.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지 밑에 비빌 언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20일도 있고 밑에 전저점 라인들도 있고 여기가 깨지면 손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눌림목 주면 다시 더 사도 되고, 그리고 목표치 적당하게 잡아가지고 밀릴 때까지 들고 가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중국 이제 한국하고 사이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뭐 때문에 이리 빠졌습니까? 한국 여행 가지 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중국 갔다 왔잖아요, 며칠 전에. 어떻습니까? 모두 투어 갔다 왔거든요? 저다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반토막에 반토막 났답니다. 여행도 안 오고 못 가게 만들고 해가지고 완전 박살 났대요. 그죠? 그러니까 박살 났다 아닙니까? 그죠? 이제 슬슬 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터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염치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는 거죠. 뭐, 괜히 제 혼자 이야기하는 거 들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하니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리고, 제가 짚어드리는 말씀이 수긍이 가면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방송 보는 이유가 제가 뭐사 하는 거 보려고,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제가 없더라도, 공부해가지고 다음부터 알아서 잘할수 있도록 자립하기 위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방송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추세 정말 중요하다. 매수 포인트 정말 중요하다. 하락하고 있는 데서 들어가지 말자.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종목 상담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나중에 오후 9시에 시간 되면 제가 힘이 남아 있으면 또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식적으로는 지금 하기에는 제가 너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니까요. 그 시간에 만약에 실시간 방송 뜨면요,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분간은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